봤을 때. 아니 그쵸, 나도 아까 전에 내가 그 대기실에서 이제 난 처음 뵙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진짜 0.1초 만에 스캔 끝났어. 그 느낌이 확 오더라. 근데 딱 약간 웃으면서 얘는 아니야 이런 느낌이죠. 아니야까지 안 했는데. 그건 아니에요? 키만 좀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키가 생각했는데. 키가 큰데 168이에요. 안 돼요, 요즘 70이 넘어요. 아. 미스코리아 진에 이어서 그해 미스 유니버스에 출전을 했을 때 최고 전통 의상상을 수상을 했었어요. 미스 코리아 베스트 내셔널 코스튬. Buenas noches. My name is Sang Yi Kim. I come from Seoul. Miss Korea. Por amor ya no llevo. 김성희 씨는 우리 지금 S예요, M이에요? 선생님이 M이었어요. M. 아. M이었는데 그 후에는 저랑 많이 친했었어요. 공부하기 전에 갔다 와서도 한 번씩 들리고. 근데 김성희 씨 때서부터 이제 요즘 신세대 미인이 탄생하기 시작했잖아요. 그때는 얼굴도 좀 이렇게 넓적하고 눈도 아까 얘기했듯이 입만큼 커야 되고 뭐 이런 사람은 김성희 같은 경우에 갑자기 얼굴이 조그맣고 이 목선 안에 드는 미인을 찾자였어요. 아, 그다음부터. 목선 안에.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는 얼굴이 작아야 이뻐. 옛날에 그렇게 얼굴이 작은 사람 미인이라고 안 그랬어요. 남자도 얼굴이 너무 작으면 속 못 쓴다고 어른들이 안 좋아했어요. 김구라씨 옛날에 태어났었어요. 이런 얼굴이야. 이런 얼굴이 남자 잘생긴 얼굴이야. 어우, 남자 잘생겼네. 얼굴이 좋잖아. 하관이 좋네. 이래가면서.